반면에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상황에 따라 감정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세이 정말. 그리고 보라가 타투를 굉장히 몸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그 타투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그림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고민해가면서 골랐고요. 자,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나나 씨의 타투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어요. 보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지. 글쎄요, 보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닙니다. 그냥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타투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타투를 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 타투입니다. 네, 개인적으로 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다음번에 좀 싸우는 역할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. 너무 이제 극적으로 너무 솔메이트니까 네. 조금 떨어졌어. 네. 모르는 거 아니야?